안녕하세요. 요즘 따뜻한 봄 햇살도 좋고 돋아나는 새싹들도 너무 예쁘죠? 괜히 마음이 설레이는 봄이에요. 오늘은 봄날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브런치 메뉴 소개해요. 은은하게 달콤한 부드러운 양배추 토스트와 고소하면서 상큼한 아보카도 딸기 샐러드인데요. 같이 만들어 볼게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양배추 토스트예요. 양배추는 식초를 약간 넣은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궈서 세척해 주세요. 물기를 제거하고 바늘에 채 썰어 주세요. 양배추는 비타민 유가 풍부해서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이죠. 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대파는 총총 썰어주세요. 이제 양배추를 익혀볼게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대파를 충분히 익혀주세요. 대파가 부드러워지면 양배추를 넣고 강한 불에서 빠르게 익혀주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해주세요. 양배추가 부드럽게 익었어요. 빵은 호밀 또는 통밀식빵으로 준비해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달걀은 원하는 정도로 프라이 해주세요. 저는 써니사이드업이 좋더라고요. 구운 식빵 위에 양배추 볶음을 듬뿍 올려주시고요.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올리고, 마지막으로 달걀 프라이를 올려주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양배추 토스트 완성이에요. 다음은 함께 먹을 아보카도 딸기 샐러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보카도는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큰 큐브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E, K, 마그네슘, 칼륨 등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로 알려져 있죠. 딸기는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지금 딸기가 너무 맛있어요. 아삭하고 시원한 오이도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잘라주시고요. 양파는 잘게 썬 후 물에 잠시 담고 매운맛을 제거해주세요. 허브는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고수를 준비했어요. 잎만 분리해서 잘게 썰어주세요. 손질한 오이와 양파, 아보카도, 그리고 고수를 볼에 담아주시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레몬즙, 소금과 후추를 넣고 고루 섞어주세요. 딸기를 넣고 가볍게 섞은 뒤 그릇에 담아주고 마지막으로 발사믹 식초 약간을 곁들이며 아보카도의 고소함과 상큼 달콤한 딸기의 조화가 너무 좋은 아보카도 샐러드 완성이에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지중해식 브런치. 알찬 영양이 가득한 브런치로 행복한 봄날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